고객님 숏커트 머리예요. 숏커트에서 볼륨 연습을 할 거예요. 자, 8레벨 정도의 연습이 되는 신상 모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N과 아쿠아프로틴 A를 믹스해서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편하게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10분 연화 후에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연화 1차 연화 봤고요. 2차 연화 들어가면서 그 앞전에 발랐던 펌 젤을 걷어내 주시면서 N과 캐나틴 파워와 캐나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건강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해야 건강한 연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연화가 안 걸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분 연화 한 후에 샴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뿌리 살리기입니다. 네, 일단 머리 길이가 숏커트이기 때문에 제가 9mm로 먼저 뿌리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13mm예요. 13mm로 다시 한번 이렇게 뿌리를 더블로 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6mm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네, 그 더블로 뿌리를 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9mm하고 13mm로 뿌리를 살린 상태에서 네, 16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펌이 어렵다고들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요. 열펌은 쉬워요. 특히 아이롱은 더 쉬워요. 원장님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봉이 긴 상태에서 자 롱머리에서는 제가 섹션을 슬라이스를 두껍게 떴지만 피카에서 지금 짧은 머리에서 여기에 제가 강한 웨이브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 때는 네, 조금 섹션을 얇게 뜨신 다음에 9mm로 하시고 자 13mm입니다.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들어주신 상태에서 네 아이롱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네, 힘 빼시고요.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기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더블이 됐거든요. 네, 바로 네 테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6mm입니다. 16mm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자 아이롱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오히려 첫 뜸이 없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꺾임을 방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뿌리하고 연결이 되고 네. 자 끝이 다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제 완전 건조가 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펼치셔서 자,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햇파트 쪽에 뿌리 볼륨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직각으로 드신 상태에서 9mm가 들어가서 그대로 아이롱만,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드시고요. 자 13mm로 네,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드신 다음에 예, 이렇게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네, 힘을 빼시고요.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자, 16mm로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롱을 이렇게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네,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오히려 첫 뜸을 드리는 것보다 천천히 네 이렇게 하시면 끝에 이렇게 자국이 없어요. 네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휘절을 하면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예, 피카는 봉이 길어서 최대 면적을 넓히시면서 네,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공간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뿌리도 더블로 살면서 네,
꽃대화로 해서 짧은 숏머리에 웨이브 펌이, 예, 볼륨 웨이브 펌이 가능하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른쪽 사이드 파트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아이롱 하면서 원장님들이 우리가 5등분으로 이렇게 사겠지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5등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피카의 봉이 길어서 그냥 같이 3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9mm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13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3등분으로도 와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해서 등을 늘리면서, 네. 자, 여기서 알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사이드 쪽이거든요. 좌측 파트예요. 그래서 일단 9mm로 먼저 이렇게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자, 여기도 피카는 길어서 3등분으로 해서 제가 그냥,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그 짧은 아이롱으로 한다면 5등분의 섹션을 떠서 해야 되겠지만, 파트를 저는 그냥 세 파트로 나눠서, 네, 길게, 피카는 봉이 길어요. 길어서,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네, 벌써 건조가 됐죠? 이렇게 해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세 파트로 길게 잡아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32mm 우측 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네,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예,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네. 그러면 끝이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글러브가 끝을 다 하면 이게 끝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연예인 덮개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펼치세요. 펼치시면 수분이 날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완전 좀 건조가 되시면 아직 조금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예, 32mm로, 예, 수분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요 정도,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예,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네,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렇게 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네,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어때요?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회전은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하시고 자 32mm입니다. 32mm를 가지고 자 내 앞으로 놓으셨다가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수분 한번 예, 건조해 주시고요.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네, 돌려주세요. 자, 끝까지 첫 뜸이 없습니다. 피카는 첫 뜸 없이 네, 끝까지 다 들어갔으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건조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시는데, 아직 수분이 살짝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건조될 때까지, 얘는 회전을 하면서 예, 이렇게 펼쳐주세요. 예, 건조를 기다리는 거겠죠? 네, 조금 더 예, 건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휙휙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건조되기를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놓으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샴푸 후에 예, 타월 드라이한 예, 모습입니다. 32mm 예,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전체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 마지막 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아이롱을 빗하고 아이롱을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끝까지 좀 돌려주세요. 끝이 다 맞물려 버리면 이 상태에서 연예인들 덮개를 덮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연예인 덮개를 덮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한 바퀴, 네, 두 바퀴. 이 상태가 돼서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네,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곱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면 윤기도가 많이 나요. 웨이브 두께가 덜해서 네, 윤기도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수분이 조금 더 있네요. 한번 더 날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네, 굉장히 쉬워요. 이제 아이로콤이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필터와 함께 하면 이렇게 연예인 덮개가 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빠르면서 네, 롱머리를 10분 안에 와인딩 한다는 거는 굉장한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 풀어주시면 자, 좌측 파트에 하나 둘, 우측 파트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로 해서 전체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때요? 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예쁜 사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22mm의 탄력 있는 컬이 나온 것 같습니다. 폴리라고 있어요. 폴리를 뿌리면 탄력이 네, 더 강하게 나옵니다. 좌측 파트 바디 말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최대한 피파의 공을 사용하셔가지고요. 끝까지 이렇게 와인딩 하세요. 그 다음에 몸의 고개를 가지고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끝까지 와인딩 하겠죠. 끝까지 끝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리허설 12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동일한 위치를 위해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균일한 리치를 얻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또 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펌비, 덮개 연예인 펌비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균일한 위치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또 하겠습니다. 감싸고 연예인 덮개를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계속해서 네, 찍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네, 연예인 덮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하시고 나서 책을 꽂은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5초씩만 찍어주시면 더 균일한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넣으시고요. 자, 직검입니다. 직검에서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네, 찍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찍어주시면 훨씬 더 네,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